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. 남의 둥지에서 부화한 뻐꾸기 새끼는 부화하자마자 제일 먼저 같은 둥지에 있는 원둥지 새의 알을 밀어내어 떨어뜨리고 자기가 원둥지 새의 새끼인 양 그 둥지를 차지합니다. 그렇게 뻐꾸기 새끼가 원둥지 새의 새끼인 양 행세하면 원둥지 새 어미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물어다 키웁니다. 그렇게 해서 다 성장하고 나면 그 뻐꾸기는 원둥지 주인을 버리고 새로운 둥지로 날아가 버립니다. 한때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영화도 있었고 뻐꾸기 둥지라는 TV 드라마도 있었습니다. 참 묘한 새이지요. 그러나 사람은 뻐꾸기처럼 살면 안 되겠지요. 그렇지 않습니까?